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주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또 한번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방금 기재위 국감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전세시장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대책 마련을 시사를 했다고요. 네, 홍 부총리는 국감에서 전세시장을 위해 할 일이 뭐가 있는지 관계부처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은 어제 열린 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정은 다음 주 전세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뭐 생각해볼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 지금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입니다. 표준 임대료 제도란 지자체가 적정 전월세 가격을 정해놓는 건데요.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주변보다 턱없이 많이 올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기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만 5%의 상한 규정을 두는데 이를 신규 계약까지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뭐 표준 임대료 제도, 뭐 전월세 상한제 확대 뭐 이런 것들을 전해주셨는데 실효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만을 잡기 위한 대책은 없다며 현재 뾰족한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사실상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책이 나온다 해도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